오늘의 주인공 구자철 씨다. 지금은 팀이 없다. 한마디로 백수다. 이모니. 야, 너네 딱 도착하고 둘째가 깨가지고 나오는데 야, 눈물 한 방울 흘렸다. 야. 자철 씨는 눈물이 많다. 출발하겠습니다. 자철 씨는 올여름 카타르에서의 근로계약을 마치고 잠시 귀국해 국내에 머물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운동하러 오자마자 무언가를 챙겨 먹는 자철 씨. 아, 이거 먹기 전에 꼭 흔들어야 돼, 이거.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소문답게 꼼꼼하다. 이거 리지레 바이알 이뮨 이거 내가 지금 한 달 정도 먹어봤거든? 독일에 있을 때 우리 구단의 냉장고 보면 이거랑 비슷한 거 냉장고 우리 넣어놔서 먹었단 말이야. 이게 먹고 효과를 내가 느낄 정도로 좋았거든? 근데 이거 한 달 동안 먹으니까 내가 느끼는 게 이거는 맛도 괜찮아. 나는 사실 항상 누가 이렇게 챙겨줬거든. 영양사분이 챙겨주거나.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챙겨 먹으면서 하루에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내가 필요할 때 먹으면 편하더라고. 내가 비타민을 사서 다른 걸 여러 가지 섭취를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도 없고.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도 친척들까지 선물을 다 드렸는데 일단 내가 좋다니까 믿고 먹는 거고, 편안하게 하나하나씩 집에 나갈 때 상자 안에 있으면 그냥 하나만 틀고 나가서 꺼내서 먹고 딱 하면 좋은 것 같아. 이거 리지랩 바이오 임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오늘은 바쁜 시간을 쪼개 축구하는 후배들과 운동을 하기로 했다. 유튜브 촬영하는데 혹시 얼굴 안 나가게 해줘야 하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새벽에 하려고 할까? 언제? 새벽에? 자철 씨는 매해 여름 주변 사람들에게 한라산에 가자고 말한다. 내시면은 해 하나? 언제 해 뜨자마자? 저는 원래 뜬 걸 안 좋아해요. 뜬 걸 안 좋아해?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변 반응이 시큰둥하다. 하지만 운동선수답게 포기하는 법은 없다. 결국 며칠 뒤 지인들을 데리고 한라산에 갔다. 한당입니다. 자철 씨는 두 팔을 벌리는 세리머니를 좋아한다. 리액션이 자연인 이승윤급이다. 물맛이 어떠십니까? 진짜 좋아. 와, 완전.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삼다수? 이게 야, 삼다수 아니야? 이게? 삼다수 광고는 들어온 적이 없다. 갑자기 뛰는 자철 씨. 촬영하는 사람들이 죽어난다. 경기 전에 웜업해도 좋겠다, 이거. 매트, 어차피 우리 매트 깔고 가니까. 자철 씨는 항상 운동에 진심이다. 야, 내가 이거 고등학교 때 이 유연성이랑 이거 만든 거야. 아직까지도 하, 남는 거야, 이게. 너네 이 동작을 하실 때 자철 씨는 말하는 걸 좋아한다. 최대한 길게 늘려놓은 상태 유지하시고. 그런데 한참 어린 선수들과의 대화는 쉽지만은 않다. 자, 허리가 바닥에 너무 과하게 떨어지거나 너무 누르지 않겠다. 야, 야, 핸드폰으로 찍어줘. 네. 오케이, 여기까지 가시고. 야, 먼저 지금 몇 시야? 10시 5분입니다. 진짜로? 형, 잠깐만 빠질게. 잠깐만. 에이, 여가. 아. 시간을 확인한 자철 씨. 급하게 자리를 비운다. FA 기간에는 연락이 참 많이 온단다. 중요한 전화를 놓치게 되면 새로운 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자철 씨는 어떤 팀과 통화를 했을까? 우리도 궁금하다.
통화를 마치고 급하게 돌아온 자철 씨. 훈련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너무 늦게 발만 여기서 발만 가고 그 다음에 따라가려면 이런 식으로 웨이브를 친단 말이야. 오른쪽부터 우리. 어? 네, 이쪽부터. 네. 그렇지. 같이 가요. 같이. 골반이랑 운동 같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그만. 야, 니네 이거 진짜 많이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많이 해. 진짜. 네, 밴드를 일주일에 한 세 번씩 해. 운동하기 전에. 약간 스쿼트 자세. 갑자기 바빠졌다. Sorry. 민망함에 애써 영어를 써본다. Sorry. Sorry. 아, 저겠다. 예의 바른 자철 씨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다. 잠깐 쉬었다가. 야, 너네 일로 와봐. 이거 봐봐. 니네 오늘 훈련한 거 있잖아. 그게 다 중심 운동이거든. 너네 자세야. 오늘 처음 본 유소년 선수들에게도 조언을 잊지 않는다. 걔네가 왜 이 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거 보여줄게. 해봐. 다리 좀 더 올릴 수 있어? 서 숙여도 돼. 그렇지. 독일 분데스리가 출신 선수에게 듣는 꿀팁 시간이다.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멈추잖아. 자꾸 멈춰야 돼. 그러니까 어린 시절 부상을 자주 당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달해 주는 걸 좋아한다. 30분 때 그때가 가장 힘들 거고 호흡 올라오고. 우빈이 포지션 뭐야? 포드. 아, 포드. 야, 나도 힘든데 얘네한테 얼마나 힘들겠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중간에 포기하는 건 상관없거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훈련이 다 끝나간다. 어, 땡큐. 땡큐로 마무리해보는 자철 씨. 어, 땡큐. 며칠 뒤. 갑자기 자철 씨가 박수를 받는다. 진짜 하나는 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네, 버텨세요. 더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많이 참고 있어요, 지금. 뭘 참아요?